좋아. 만나서 반가워. 거기 앉아. 여긴 무슨 일로? 나한테 상담받고 싶어서? 아, 무슨 상담? 아, 고민이 있는데 혹시 얘기 들어줄 수 있냐고? 당연히 들어줘야지. 무슨 고민 있어서 나 찾아왔어. 편하게 한번 얘기해봐. 혼자서 약간 감당하려고 좀 많이 힘들었나 보네. 당연히 알지. 맞아. 그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쪽에 가면은 좀 그치 더더욱 힘들지. 어쩌다가 여기 오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일이라는 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괜찮으면 얘기해 줄수 있어? 너무 힘들면 얘기 안 해도 되고. 괜찮아, 이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얘기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괜찮으니까. 천천히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해도 돼요. 굳이 억지로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억지로 얘기 안 해도 돼. 기억 자체가 약간 좀 괴롭고 고통스럽고 많이 힘들었던 거였나 보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당연히. 말 못할 수도 있고, 얘기 못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다르잖아. 똑같진 않잖아.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치? 생김새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그치? 성격 자체도 다르잖아. 그치? 사람 입맛이 다 똑같진 않으니까. 맞아. 사람, 그치? 다 다른 것처럼 취미도 다 다르잖아.
그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다른 취미 갖고 있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맞아. 다른 거는 그냥 이제 뭐 차별 같은 건 아니지. 쉽게 말해서 그냥 다른 거일 뿐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뭐 차별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맞아. 그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그거는 안 돼. 그럼 똑같이 해야지. 안 그래? 맞아. 근데 얘기할 수 있겠어? 천천히 해도 돼. 좀 그런 일이 있었네. 많이 힘들었어. 괴로웠고. 그랬구나. 진짜 많이 고통스럽겠다. 맞아. 고통스럽고 힘들고. 솔직히 이제 이승하고 어쨌든 헤어져야 되는 거잖아. 저승하고 해야 되니까. 이승에 남겨진 사람들하고도 헤어져야 되니까. 그치. 많이 힘들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거지. 맞아. 그 일로 인해서 너 스스로 상처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상처한 건 누구나 다 받고 살아가니까. 맞아. 몸에 상처가 났거나 이런 거는 마치 지나면 아무잖아. 근데 마음속에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 상처가 아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왜냐 딱딱하게 굳어서 딱지로 남아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딱지로 굳지도 않고 상처에서 마치 피가 계속 새는 것처럼 그런 느낌 들기도 하고. 진짜 자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 딱 들면은 너무 힘드니까 말은 못한다고 하더라고. 맞아. 누구나 다 같을 수는 없잖아. 혼자 그 갖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연하지. 나도 뭐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여자는 뭐 그런 적은 아니지만 이래봬 보여도 나도 이승에서 교통상을 두 번이나 당했다. 그것도 어릴 때, 20살이 되기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번, 그리고 이제 19살 때 한 번. 딱 두 번. 20살이 되기 전에
나는 운 자체가 많이 나빴던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저축도 많이 했지. 사고 두 번이나 당했는데. 무정할 리가 없잖아. 그치? 보기에 멀쩡해 보이잖아. 근데, 사고는 두 번이나 당하면서, 뭐랄까, 좀 두려움이 많이 앞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많이 들었지. 지금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졌어. 그저 아픈 것도 아니고. 그게 아무래도 운명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날 내가 사고를 당한 운명이었다. 그러니까 그 사고를 당했던 거지. 다행히 그 사고 당해가지고 크게 다치진 않았거든. 세게 부딪힌 건 아니고 살짝 부딪혔는데 조금 힘들었던 것 같긴 해. 세게 부딪힌 것도 아니고 살짝 부딪혀가지고 다행히 뭐 크게 다친 건 아니어서 가벼운 뭐 찰과상 정도. 가벼운 찰가상 정도 입었던 것 같아. 그치, 가벼운 찰가상하고 가벼운 경상 정도. 약간 좀 뭐랄까. 그때만 생각하면 아,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 상담소에서 나가서 얘기하니까 좀 싫어하지? 재미없지? 괜찮아? 그럼 고맙고 왜 왔냐? 사실 나도 이렇게 밝진 않았어. 거의 맨날 어둠 속에 있었다고 생각해. 늘 혼자였고 아무도 없었으니까 주위에는 그때 좀 힘들었지. 혼자라는 것 자체가 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구나 이 사회에선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지금은 뭐 그러려니 해. 다 지나간 일인데 뭐 맞아 예전은 예전일 뿐이지 그러게 좀 비슷한 일이 있었나 보네 배신? 뭐 친한 사람한테? 굳이 친한 사람한테 진짜 배신당하면 그게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맞아. 사실 내가 이승에서 산타파파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그립어로 활동하시는 빠빠맘이라고 있어. 예전에 이제 소리 식객부터 해서 뭐 이제 아빠 ASMR 하시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빠빠맘이라고 이제 그립어도 하고 계시고 어쨌든 유튜브도 하고 계셔.
그분을 조금 만나고 나서 좀 많이 달라진 느낌이 들긴 해. 그분이 진짜 고민 상담 너무 잘 들어주시거든. 얘기하는 것도 들어주시고, 또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말씀드렸었거든. 너무 이제 쫄지 말라고. 너무 쫄지 말고. 너 괜찮으니까 쫄지 말라고. 항상 이제 너 응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얘기 듣고 나서 조금이나마, 진짜, 홀가분해졌다고 해야 되나? 이게, 진짜, 진짜 그때는 너무 괴로웠었던 것 같았는데. 그거 자체는 딱 조금이나마 딱 벗어던지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하더라고. 쉽게 말해서 이제 발목에 묶여있던, 그치, 발목에 묶여있던 그 쇠, 철장은 아니고 이제 쇠고리 같은 것처럼 이제, 그치, 발목에 차는 그런 수갑처럼 생긴 게 있잖아, 발목에 차는. 그거를 마침 이제 벗어 던진 느낌, 그걸 열어가지고, 마침 벗어 던진 그런 느낌? 야, 진짜 속 시원했지, 진짜, 그때는. 홀가분하고 개운하게 됐었고, 와, 진짜.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왜 이렇게 그거를 괜히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 이렇게 살았던 건지, 그 생각 확 들더라고, 나도. 맞아. 그러게 말이야. 다들 어느 정도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말이야. 좀 얘기하고 나니까 어때? 아, 조금이나마 좀 나아진 것 같아. 홀가분해진 느낌이 들어? 다행이라고. 아무튼 그분한테 고민 상담 들어보면 아마 알 거야. 그분이 워낙 너무 좋아서, 나도 그분 너무 좋아하는 팬으로서 얘기한 것뿐이고. 거의 찐팬이, 찐팬. 찐찐 찐팬.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인물? 고인물? 솔직히 나 말고도 고인물인 분들 꽤 많아. 나 말고도 고인물이신 분들 몇몇 더 계셔, 진짜로. 진짜 나는 한 이제 한 4년 됐나? 한 4년 됐나? 막 그러고. 4년? 어떤 분은 뭐 5년, 뭐 6년 되신 분도 있고. 진짜 꽤 많아, 실제로. 6년 되신 분도 있고, 뭐 7년 되신 분도 있을 거야, 아마. 진짜. 꽤 오래 되신 분들 아마 많을 거야, 진짜로. 거의. 그치. 그치, 아무래도. 아니, 그 정도 되신 분 계시겠지, 저. 나보다 더좀 고인분들. 그치, 고인물. 이신 분들 꽤 많으실 거야, 나보다 더. 아, 그럼, 그럼. 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거기서 보면은, 솔직히 내 또래뿐만 아니라, 뭐, 이제, 뭐, 동생들도 있고, 또 이제, 뭐, 좀 이제, 엄마 뻘 되시는 분도 있고, 아빠 뻘 되시는 분도 있고, 그래, 진짜로. 진짜 그러니까 엄마 뻘 되시는 분도 계시고 아빠 뻘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거기서는 이모나 이모 이모나 삼촌이라고 불러도 돼. 이모 삼촌이라고 할 정도로 워낙 이제 친해지면은 이제, 그치, 친해지면은 이제 워낙
잘 얘기하시니까 친해지면은 워낙 잘 얘기하시고 또그 지인분들하고도 또 이제 얘기도 하고 나누고 그게 좀 좋다. 진짜 그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너도 한번 만나봐. 진짜. 진짜. 나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재미없으면 얘기도 안 하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들면 저도 얘기 안 하는 편이거든, 실제로. 근데 그분은 진짜 너무 진심으로 얘기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진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뭐 여기서는 이제 만날 수 있잖아. 그지, 인터넷이랑 가상 공간이 있잖아.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맞아, 맞아. 상담 받아보니까 어때? 좀 나아졌어? 다행이다. 그래. 다음에 또 놀러와도 되고. 얼마든지 다녀오고 있을 테니까. 그래. 잘가. 안녕. 다음에 만날 때는 기분 좋게. 잘가. 빠이. 안녕.